농협은행과 ING생명, 유한타증권 등 금융회사가 금융감독원의 금융사 민원평가에서 만년 꼴찌 회사로 분류됐습니다. 은행과 금융투자업계 등 6개 권역 81개 금융사를 평가한 결과 은행권에선 농협은행과 한국시티, 한국SC은행이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습니다. 농협은 4년 연속, 한국SC는 3년 연속 5등급을 차지해 만년 열등생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신용카드사 중에선 롯데카드가 홀로 5등급을 받았습니다. 생명보험사 가운데는 ING생명과 PGA생명이 6년째 최하위에 머물렀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선 유한타증권으로 2012년부터 3년째 5등급을 받았습니다.